저는 모태 신앙이에요. 신앙적으로는 이제 크게 어려움 없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계속 쭉 함께 주님을 믿고 당연히 교회 의지하면서, 나가는 거죠, 아주 자꾸. 여러 신이 존재한다고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하지만 저한테는 오히려 유일한 이제 하나님으로 네. 계속 이제 믿음 속으로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편안하게 처음부터 이렇게 믿다 보니까 어려움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방황기도 굉장히 많았었고,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을 재영접하고 제 마음속에 이제 살아계신 주님이라고 제가 인정을 하게 된게 이제 한 4년 전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교회를 이제 믿던, 섬기던 교회에서 제가 누나랑 매형이 이제 다니는 교회를 옮기게 됐어요.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다시 기도의 불씨가 타오르게 됐죠. 제가 처음 이제 성령님 만났던 게 초등학교 4학년 때.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수련회를 가잖아요. 기도를 하면서, 왜냐면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주변 속에 이제 방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통성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 말투로 한번 기도를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어려움들이 찾아오더라고요. 너무 일상 속에 이렇게 편안하게 이제 묻어 있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도 인간이다 보니까, 세상에 좀 이제 기대기도 하고, 계속 그렇게 마음속에 갈구함 속에서 기도를 했을 때 방언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 이전의 삶을 이렇게 본다면은 말씀을 굉장히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이제 초등학교 때는 몰랐는데 중학교 때 이제 좀 사춘기 때 방황의 시기가 처음으로 찾아왔었는데, 뭐 가출도 빈번하게 많이 했던 것 같고, 시기에 부모님한테 좀 속을 많이 썩였던, 굉장히 죄송스러운 청소년기를 거쳤는데, 그,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 쭉 신앙생활은 어느 때와 같이 그냥 늘 하는데 불구하고 해왔었는데, 굉장히 방황의 시기가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뭐, 친구도 같이 어울리고, 세상적으로 이제 놀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빠지긴 했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으로 돌아가게 되는, 주님이 저를 항상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뭐 교회를 그렇다고 아예 끊어서 그것도 아니고. 안 가게 되는 것도 아니고, 주일날은 또 이제 교회를 가면서 가는 그 기본의 뿌리를 잘 이렇게 더 그렇지. 논다면은 중간에 어떤 방황이 찾아온다고 해도 결국엔 돌아가는 거는 돌아오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 거기에 숙이게 되고 무릎 꿇고 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집이 굉장히 좀 힘들었었어요. 아버지가 좀 사업의 실패도 굉장히 많이 하셨고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좀안 되더라고요. 다 막히더라고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때부터 주님 뜻대로 좀 살았더라면 주님이 앞길을 좀 열어주셨는데, 열어주셨을 텐데, 그때 당시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집안이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한테 굉장히 기대가 되고, 바깥으로 돌아가는 시간도 굉장히 그치. 많고,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됐던 사춘기 방황기였던 것 같아요. 딱히 그렇게 제가 꿈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우연 속에서 우연하게 저한테 그렇게 기회가 주어졌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저희 누나가 먼저 이제 데뷔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뭐 프로필 사진도 많이 찍고 여기저기 인사도 하러 다니고 그러는 찰나에 너무 힘든 걸 느꼈대요, 본인이. 이건 더 이상 자기가 할내수 일이 없겠다, 내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아니구나. 생각을 했어서, 이제 동생을 한번 소개시켜 줬으면 해서 저를 이제 그쪽 기획사에다가 소개를 시켜 줬어요. 그러니까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쫓아갔다가, 그때가 몇 학년 때예요? 그때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고1 때. 때, 중3 거의 말 이제 고등학교 때 입학하고 나서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그렇게 우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또 스며들게 된 거죠. 항상 기도를 하면서 항상 마음속으로 준비를 하고 그런 좋은 일들이 저한테 기회가 찾아왔더라면은, 야, 이게 주님이 주신 날 일이겠구나 하면서 주님과의 이제 교류를 같이 하면서 그 일을 준비해 나갔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방황기였기 때문에 이제 저 때문에 찾아온 걸로 제가 생각을 했었겠죠. 돌파구야, 이게 막 이러면서 내 인생의 돌파구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 같고,
4년 전, 2001년도에, 이제 96년도에 제가 데뷔를 했다 그랬잖아요. 데뷔 당시에는 너무 좋았죠. 예. 막 신인상도 굉장히 많이 그렇지. 받았었고, 그때 당시 스포트라이트도 많이 받아서 방송도 많이 하고, 노래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이게 계속 지속될 줄만 알았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때 당시도 이제 신앙적으로, 글쎄요, 자주 바쁘다 보니까 뭐 못 나가게 되는 건 당연시사고, 제 이제 중심이나 마음속에도 주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좀 제 자신을 그때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내 능력으로 내가 된 거라고 생각을 그때 그렇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1집 나오고 뭐 2집 나오고 3집 나오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잘 돼야 되는데 왜냐면 저 나름대로 시간을 투자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점점 이제 안 되더라고요. 인기도 많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내는 음반마다 처음에 냈을 때보다는 점점 더 많이 안 팔리게 되고 그런 속에서 빨리 그때 깨닫고 그때 주님을 딱 붙잡았어야 되는데 그냥 이제 방관했던 것 같아요. 예, 언젠간 되겠지. 되겠지. 예, 되겠지. 되고 말 거야. 예, 그런 생각들을 가졌던 것 같은데 이제 정말 막다른 골목에 이제 들어서게 된 것 같아요. 마지막에 3집 앨범을 내고 나서 4집 앨범이었던 것 같아요. 4집 앨범을 내고 나서부터 이제 더 이상 음반을 내도 되지도 않을 것 같고 나의 길은 과연 뭘까 이제 막힌 것 같다라는 그런 절박함 속에서 이제 슬럼프라고 해야겠죠.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딱 찾아오게 됐었는데 그때 누나가 딱 이제 결혼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 외형을 만나게 됐고 그래서 누나가 자연스럽게 이제 원래 섬겼던 그 교회에서 지금 섬기는 은촌교회로 이제 옮기게 됐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더라고요. 다시 한번 누나도 다시 한번 은혜를 받았고 느꼈고 하나님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거를 또 이제 어렵고 힘든 건 알잖아요. 누나가 동생이 얼마나 그렇지. 힘든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된다는 거를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은촌교회에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지 않겠냐라는 그런 제시를 했어서 저도 이제 붙잡을 거라고는 더 이상 없다는 걸 느꼈고 그 친구들 만나도 부끄럽기만 하고 그 예전의 이지훈이 아니니까 그래서 한번 이제 하나님께 다시 의지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돼서 그 교회로 가서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권사님 뭐 많은 기도의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께서 너무 위로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연예인으로 봐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을 생각해서 아주 편안하게 그래서 어디 세상 어느 곳에 가도 받지 못하는 그런 위로를 교회에서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소중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위로구나. 그래서 그 시간에 이제 기도를 하고 2년 동안 기도를 하면서 세상 것들이 이제 다 차단이 되고 제가 절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느끼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제 삶이 변화했던 거를 이제 알려주고 싶더라고요. 예. 수영이한테도 기도를 하자. 예. 기도밖에 없다. 기도를 하니까 내 마음속에 그런 게 다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그 친구에도 기도의 불씨를 다시 심어줘서 지금도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이제 본인 교회에서 잘 하고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